파리올림픽을 보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자 이렇게 외쳤던 게 뭐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네. 당황스러운 제목의 영화가 등장했으나 왜 이런 제목을 줬는지. 그렇습니다. 얼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이 세 분께 빨리 마이크를 넘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화 한국이 싫어서의 고아성 주종형 김우경. 예.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요. 예. 아 자 먼저. 우리 고아성 배우님부터 인사 부탁할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한국이 싫어서로 인사드리게 된 고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종혁 씨. 종혁 씨. 아 잘생겼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생겼습니다. 예. 마이크 들고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예, 박수는 여기 방청객이 알아서 칠 거니까. 네네. 예, 예, 예. 자, 세 분이 네. 컬투쇼의 첫 출연이십니다. 어 그래요? 컬투쇼가 지금 19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출연이에요? 아 데뷔 25년차인데 고아성 씨가 어떻게 컬투쇼를 첫 출연하셨는지 이거는 아니, 배우들이 대놓고, 많은 배우들이 다녀가셨는데 대놓고 피했다 이런 생각 좀 드는데 25년이면 네 당당하게 네.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왜 피하셨나요 컬투쇼를? 저는 계속 기다렸거든요. 아, 아하, 그럼 네. 방송놈들이 섭외를 안 한 건가요? 아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와, 25년 동안 현장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저는요 어 두 글자에도 이렇게 빵빵 터지네요. 아니 저는만 했는데 저는 나도 해야지 저는 저는 이렇게 네네. 분위기가 좋은 라디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예. 이런 라디오는 유일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예. 이제 다른 데 가면 좀 심심해서 못 있습니다. 아 그렇지. 예, 중독돼가지고. 예. 주종혁 고아성 씨. 예. 뭐 인사 한 번씩 마이크 좀 잡으세요. 예, 마이크 좀. 예. 아, 예. 종혁 씨, 예, 예, 반갑습니다. 컬투쇼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제가 아까 대기실에 있는데 이, 예, 예. 진짜 이런 분위기의 라디오를 처음 느껴봐가지고 이런 분위기 네. 라디오가 컬투쇼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아 느낄 수가 없죠. 예, 예. 저희 셋이 안에서 야 이거는 우리가 진지해지면 안 되겠다. 굉장히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요. 예, 뭐 그냥 홍보나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마음가짐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시면 아, 그럼 예, 편안하게. 뭐 개인기 같은 걸 많이 생각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아, 준비한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뭐 댄스도 뭐 잘하신다 그러고 막 보여줄 게 많다. 뭘 잘해? 춤이요, 춤. 예. 춤. 아우 춤. 아니 들리는 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야 소문을 들었지. 소문이 들었다. 나도 들었어 소문이. 그 소문을. 그걸 들었어요? 어. 그럼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해주시면 확인. 영화를 위해서라면 예. 뭐 춤도 추겠지 이따가. 야, 여기서 수많은 배우들이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모든 홍보를 위해서 그럼. 내놓은 것 같잖아요. 예. 어마어마하죠. 우겸 씨는 네. 배우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쳐야 되죠? 그럼 뭐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아, 예. 어떻게든 쳐보세요 한번 어디서부터 칠까. 예. 어 제가 처음 예. 단편 영화를 찍었을 때부터 어 그때면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딱 배우 생활 10년 된 것 같아요. 네네네. 10년이면 달인입니다. 야, 연기 달인이죠. 지금 연기하신 네. 10년 만에 연기자로서 자리를 잡고 컬투쇼에 홍보하러 나오셨다는 거죠. 네네네. 아. 아주 특별한 고아성 씨는 25년 만에 나오셨어요. 종혁 씨는 몇 년 예.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10년. 네. 한 45년 정도. 와서 씨 뭐라고 하시려고 그랬어요? 네네. 우겸 배우가 라디오가 처음이래요. 아, 첫 라디오가 컬투쇼예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행운이에요. 난 25년을 기다렸는데. 아 진짜 행운이에요. 10년이면 행운이에요. 좀 이르다 이거죠. 좀 빨리 왔다. 어. 아, 자, 네. 그나저나 한국이 싫어서 네. 왜 싫은지 너무 궁금해요. 영화 홍보하시죠. 네. 대놓고 하세요. 와성 씨부터. 네, 영화 한국이 싫어서는 20대 후반의 여자 개나가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 이 한국 사회의 실증과 피로를 느끼고 신분을 느끼는 거예요. 네, 가족과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뉴질랜드로 훌훌 떠나버리는 이야기. 우연히 떠나버렸어. 네. 그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영화가?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이제 타지 생활에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일들인 거예요. 네, 네. 뉴질랜드에서 좀 만나는군요. 네. 아 그렇죠. 뉴질랜드에서 주중혁 씨하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저를 만나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한국 남친. 네 한국 남친이에요. 한국 남친. 네. 그래 저를 이제 영화로 보세요. 네. 그래도 나한테 뭐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8년
정도 사귄 연인인데 어. 네 저를 이제 떠나고 뉴질랜드로 가는 네. 거예요. 예. 네. 그럼 이제 우겸 씨는 한국에서만 촬영하셨어요? 네, 저는 뉴질랜드는 못 갔고 아하, 네. 예, 아쉽네요. 한국에서만 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럼 거기서 주경 씨를 만나서 새로운 연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남사친이에요. 어. 네, 그냥 친구. 아, 남자 사람 친구. 예, 남자 사람 친구. 저스트맨이군요. 그렇군요. 예. 뭔가 굉장히 조심조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좀 더 뭔가 이렇게 아, 영화 재밌겠다 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 있잖아. 아직까지 그냥 한국에 실증이 나갖고 떠나서 전 남친을 한국에 두고 남사친을 뉴질랜드에서 만나. 여기 뭐 포인트라는 걸 하나 짚어주면 오, 이 맛있겠는데 이런 뭐 음식에서 이렇게 먹고 싶을 때 어떤 이런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구미가 확 땡길 만한 뉴질랜드의 풍경. 아하. 뉴질랜드 풍경과 뉴질랜드 풍경 지금 너튜브에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아, 그리고 어. 고아성 배우님의 연기, 그리고 아, 주경혁 아. 배우님의 연기. 연기. 네. 아하. 아, 진짜 저는 영화를 봤는데요. 예, 예. 너무 좋고 좀 뭐랄까 뉴질랜드에서 또 그 한국에 있었던 개나와 또 뉴질랜드에 갔었을 때 개나가 또 많이 다르거든요. 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주인공이 변해가는지 아, 그런 것도 좀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아, 우겸 씨가 저는 영화를 봤는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아직 못 보셨나요? 아니 아니 아직 저만 본 것 같아가지고 왜 그렇게 약간, 다 같이 보신 거죠? 같이 봤는데 다 같이 보신 거죠? 근데 약간 뭐 사건에 휘말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딱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데.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있어요. 야 다행이네. 있네 있어. 그냥은 안 갔겠지. 가서 뭐가 있지. 그럼 뉴질랜드인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겸 씨가 싹 잡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고 아차 싶었어요. 아 있다. 아 근데 누구라도 예상 가능합니다. 네? 뭐 어떤 사건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사건. 영화를 봐야 되죠. 지금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얘기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 라디오에서 긴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궁금해 죽겠네 진짜. 예. 아, 이제 그 개나라는 친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뭐 그런 뭐. 그래요. 네. 뭐, 거기까지예요. 네. 어쨌든 영화를 저희가 봤을 때 좀 돌아오는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기분 같은 게 좀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어떤 느낌인가요? 뭔가 좀 느낄 게 많고.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네. 아니면 네, 휴머니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휴머니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뭔가 제가 연기를 했지만 아, 내 개인적인 삶도 좀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삶의 의지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관객들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삶의 의지를 주는, 불어넣어주는 그러니까요. 영화래요. 대단하다. 우리까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많은 정보를 캐내지 못했습니다. 네, 건진 게 많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1211님이 아, 그럼 저 한국이 싫어서 그냥 아예 안 돌아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저희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문자가 온 거라 지금 이제 아주 날카로운 문자들이 계속 올 겁니다. 저희가 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청취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 한국에 잠깐 돌아옵니다. 아 잠깐. 네 타지 생활을 겪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왜 좀 낯설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을 포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잠깐 돌아온다고 합니다. 21211님 좋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3013님 장르가 다큐인가요? 다큐는 뭐 페이크 다큐가 아니죠. 예. 네. 조영 씨 괜찮아요 오늘? 물 한 잔 드시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두 분 없으면 혼자만 홍보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 털리고 갈 뻔했어 지금. 영화 그대로 쓸 수 있겠어요. 자 질문 계속 옵니다. 3417님 이민 추천 영화인가요? 이민을 독려하는 이민 추천 영화인가요? 나도 이민을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예. 아니 이민 추천 영화라기보다 좀 그 물론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이지만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각자 다 각기 다른 군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영화도 하는 영화군요. 그러니까요. 아 자극적인 또 질문이 왔네요. 5241님이 누가 죽나요?
혹시 아까 분... 아까 건물에서 누가 뛰어내렸다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좀 섬뜩해가지고 예. 혹시 누가 예. 누가 죽나요? 예. 아 주정혁 씨 마이크 잡았습니다. 내려놔 내려놔. 전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 정혁 씨가 잡으면 불안합니다 저희도 불안합니다. 아 요거 좀 센스 있게 보내주셨네. 누가 죽나요? 네. 라는 질문은 누가 대답해 주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죽습니다. 아! 네, 이게 동명의 소설 원작이 있거든요. 아, 오기싫어서라는. 예, 예. 그래서 뭐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큰 스포일링은 아닐 것 같아서 네, 죽습니다. 와, 원작이 제목이 뭐라고요? 한국이 싫어서요. 아, 똑같은 원작. 네. 아, 동명 제목이 있네요. 네네. 어. 질문이 좀 센스가 있어 보이네요. 자, 0773님께서 유관순 열사께서 한국이 싫다고 하시니까 영화가 더 궁금해지는군요 하셨습니다. 아, 유관순 이야기 한거 고아성 씨가 그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한거라는 유관순 열사님을 연기하고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한국이 싫어서 대본이 들어왔어요. 아하. 오. 그래서 아 나는 좀 전까지 대한민국 만세를 했는데 그러네. 이제 한국을 싫어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이밍 절묘하게 그렇게 들어왔네요. 야. 아, 이 뉴질랜드로 떠난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뉴질랜드로 떠나는 어떤 뭐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른 나라도 많은데. 그렇죠. 아, 그것도 영어를 봐야 됩니까? 네. 이 듣기로는 굉장히 자연이 멋지고 아름답다 이런 소문은 한 번은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지 않았을까? 캥거루가 좋아서 가지 않았을까? 캥거루, 뉴질랜드 캥거루 맞나요? 예, 그럼. 어, 그래요? 여기 뉴질랜드 실제 유학 주정이시거든요. 뉴질랜드 유학파시군요. 유학파입니다. 7년 동안 유학생활 하셨다고. 아 진짜로? 드디어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뉴질랜드 자랑 좀 해주세요. 뉴질랜드에 캥거루 있나요? 캥거루는 많이 못 봤고요. 양들이 양이 많아요. 아 양이 많아요. 오. 네. 아니 그 촬영을 하면서 전에 뉴질랜드 생활할 때 그 친구들도 좀 만났다고. 실제로 쉬는 날 이렇게 신호등 걸어가는데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도 많이 우연히 마주쳤어. 우연히 마주치고. 진짜로?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배우 생활 이게 확 스타가 된 거를 좀 모르잖아요. 그때 친구를 만났으면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이 한국에서 네. 유학 생활 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한국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종혁 씨가 굉장히 스타 반열에 올라섰고 드라마가 잘 되면서 네. 이런 사실을 그 친구는 모르잖아요. 알죠. 알아요? 알죠. 거기 넷플릭스 다 있고. 그러니까 네, 유튜브도 있고. 미안합니다. 거기가 그렇게 TV가 없는데. 아, 저 충격 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 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 3분간 퇴장하겠습니다. 예. 문세현 씨가 저 공복이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아니 좀 만약에 7년 동안 있었던 뉴질랜드 생활이 영화 촬영하는 내내 좀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그럼. 저는 많이 됐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머리나 뭐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 같이 막 학원 다녔던 친구들 생각도 나고 하면서 약간 언뜻 보기에는 빅뱅의 태양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오, 감사합니다. 위에 머리만 약간 그 탈색이 된 거네요. 네. 오, 잘 어울린다. 그럼 극 중에서 네. 뉴질랜드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온 거죠. 와서 아. 이제 꿈을 찾아서 계속 자기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제인이라는 제인. 네. 꿈을 찾아서 왔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다 우연히 만나게 되고. 네네. 아니, 극 중에서 우겸 씨가 이제 여자친구를 뉴질랜드로 보내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뭐 보내줍니까? 붙잡습니까? 저는 무조건 보내주죠. 아 그래요? 무조건. 아 왜냐면은 제 성격이 약간 좀 저도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래 저 그 좀 제가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436 하나님은 아이고 이 제작비가 좀 힘들었나 봐요. 한국 남친이 뉴질랜드 잠깐 가는 장면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으러 가고. 오히려 오하성 씨가 잠깐 들어오기는 개나가 들어오는 정도만 있지. 전 남친님은 한번 나도 나가볼 만할 것 같아. 그지. 딱 시나리오 받고 뉴질랜드에 분명히 좀 촬영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랬으면 네. 좋았을 텐데 네. 뭐 차마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그럼 사비로라도 같이 가보지 그랬어요 한번. 사비요? 아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감독님이나 작가님은 좀 쫄라서 좀 없어 보이지만 나도 좀 가게 해달라고. 아이고 광고 나가야 되나? 예, 예. 이 시간만 되면 13층에서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이 예. 그만 떠들으라고 기타를 연주하는 한결같이 즉석 라이브 연주입니다. 예. 예, 알았어요 그만 떠들게요. 2부에서 질문 이어갈게요.
자, 걸스 2부의 문이 열렸고요. 네. 특별 초대석 영화 한국이 싫어서의 고화성 주종혁, 김우겸 배우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읽고 대답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갈까요? 아성 씨부터요. 네. 0370 예예 0370님 님이 그냥 영화를 봅시다 그만 물어보고 주종혁 씨 춤 언제 추나요? 그래. 아, 영화 얘기가 네. 아니 걔네도 안 나오면 일단 춤을 봅시다. 아이, 삼국이 싫어서의 어 어디 천만 달성을 위해서 자, 자 주종혁 씨 자, 무대로 아니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무대로 스테이지. 빨리 가. 제대로 한번 쳐줘야지. 아이. 좋습니다. 아 근데 선이 좋죠. 아 괜찮네. 선이 너무 예쁘잖아. 느낌이 있네. 네, 잠깐 쳤는데. 약간 벚꽃 디스코 오. 댄스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아 골반이 아직 3m 나갔다 들어오네 다시. 어 골반 너무 좋네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은 네. 야, 천만을 갔을 텐데 지금 약간 지금 500만 쪽에서 멈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500만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딱 500만까지만 그러면 네.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아, 예. 예, 임혜정님께서 김우겸 배우님 웃는 모습이 남궁민 배우 닮았어요.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남궁민 배우? 웃는 모습? 어떤 것 같아요? 예? 웃어주실래요? 느낌이 있네요. 웃으니까 좀 있네. 남궁민 배우도 있고 다른 배우니까 딱 지금 안 떠오르는데 딱 그러니까 누가 있어? 송중기. 계속 좀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기 있게 없기. 아니 웃었을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확 있어.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본인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아 뭐 저는 사실 예.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중간에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치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막 아는 사람인 것처럼. 아 진짜. 막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그래. 좀 약간 흔하고 좀 친근감 있는 얼굴인 것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얼굴이에요. 네, 편안한 얼굴. 잘생긴 편안한 얼굴. 네. 선 얼굴이 감사합니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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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굴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아 남궁민 배우님 들어봤어요. 예. 그랬구나. 요거 하나 읽어주세요. 요거 하나. 네. 9032님. 네. 9032님. 네. 종혁님 바쁘실 때 양세찬님이 대신 촬영해줬다는데 맞아요? 야, 약간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뭐 똑같다, 뭐 완전 판박이다는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주종혁 씨 입에 꼭 우리가 뭐 선으로 뭐 그려볼 순 없잖아요. 그려볼 순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종혁 씨도 많이 들어보셨고. 아, 근데 진짜 이 사진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어유, 야. 혹시 거울 보면서 혹시 그려본 적 있나요? 아 제가. 본인은 직접.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러지가 올라왔는데 네. 딱 이렇게 알러지가. 사진 한번 찍어놨어요. 아 너무 비슷했어요. 진짜. 네. 만난 적 있어요 실제로? 예. 많이 만났어요. 런닝맨. 나갔다가. 예. 너무 비슷해가지고. 우리도 많이 웃겠네. 둘이 눈을 잠시 한 3초 동안 마주치고 있어. 그랬구나. 네. 재밌다. 자 3103님. 주정영님 요즘 야구선수 김영웅 선수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김영웅. 네 요즘에 많이 듣고 있어요. 예. 네. 양세찬에서 김영웅 씨 오니까 조금. 양세찬이 너무 닮아가지고 김영 선수가 조금 죽었네요. 예, 느낌은 좀 있네요. 자 6710님이 방청 중입니다. 고화성님 그 모자 직접 뜨신 건가요? 진짜 직접 했을 것 같은 느낌. 장인의 손길이 좀 느껴지고. 최근에 예. 생일 선물 받은 거라. 너무 잘 어울리시고. 감사합니다. 그림이 너무 예쁘시고. 예. 자 6710님 얘기했고요. 6334 요거 좀 직접 읽어주실래요? 네. 고화성 씨가. 고화성님
진짜 오래전 괴물 촬영할 때 한강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우셨어요. 커서도 미모가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어... 그때가 몇 살이죠? 14살이었고요. 2005년이니까 와, 거의 20년이네. 네, 19년 됐네요. 와, 막이네. 그때 컬트쇼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2006년에 했어요, 저희는. 2006년 5월 1일에 시작했어요. 와, 그렇구나. 어, 근데 한 번도 안 불러주신 거예요? 어, 어떻게, 왜 안 불렀어요? 야, 니네 어떻게 된 거니, 방송놈들? 아, 너무하네. 사람 어떻게 25년 동안 안 부를 수가 있지? 제가 방송놈들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올드보이 예.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안 불렀네요. 아, 예. 자, 1997님. 응? 와, 김호겸 배우님 나오신 건가요? 독립영화계에서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그이.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다는 그이. 본인이 좀 말씀해 주시죠. 같이 작업하고 싶다는 분이 줄을 섰어요. 그이. 아,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이도 예. 소문을 처음 들어봤다는 그이. 그이. 어. 요거는 어, 종혁 씨가 좀 읽어주시죠. 하트 방청 중입니다. 하트. 네, 5703님께서 고화성 배우님, 조정혁 배우님 춤 잘 봤습니다. 그래서 김우겸 배우님은 노래 언제 하시나요? 그래, 노래 언제? 네. 밴드 부셨다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어, 중학교 밴드 부. 어, 스쿨 밴드? 아니, 이야. 보컬이죠. 무조건 보컬이네요. 보컬이야. 얼굴이 보컬이잖아. 보컬 아니면 기타야. 둘 중에 하나야. 뭐예요? 보컬 하면서 기타. 아, 노래 했어. 노래. 그렇지. 자, 아까 춤으로. 다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노래로 네. 조금만 저 좋아하신 노래 있으면 제가 그렇죠. 이게 좀 딜레이나 이런 거 효과를 좀 넣어드릴게요. 네, 딜레이 좀 넣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조금 더 기사님이 어, 대한민국에서 딜레이로 가장 탑을 찍는 기사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어. 아 이거 아, 무슨 노래를 해야 될까? 오동동 타령이라고 아세요? 예? 오동동 타령이? 아 잠깐 타령이요? 밴드인데 타령 밴드였었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노래를 연습을 예. 했는데 예. 왜 이렇게 좋아해 누나? 타령을 갑자기 한다 그래요? 아니 그 그게 좀 최근에 연습했던 오동동 사랑 맞아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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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제일 그거를... 최근에 했던 거여서 그걸 해도 분위기가 괜찮지 한번 한번 예 그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거를 왜 연습하신 거예요? 사실 오디션 준비하다가 아, 네, 근데 오동동 타령을 최근에 이제 입 밖으로 꺼내 본 게 그 노래였어. 그게 제일 자신 있어서요. 좋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예. 오동동 타령. 타령 라이브는 또 오랜만에. 네. 아, 죄송한데 빗속에서로 바꾸면 안 될까요? 아, 까다롭네요. 아니, 지금 이거 몇 척을 아, 이거 쓰셨잖아요, 지금 시간을. 죄송합니다. 일단 빗속에서 먼저 하세요. 빗속에서 예. 빗속에서 하고 예 시간 남은 네. 그것도 타령도 해주시고 예, 예. 빗속에서 타령으로 이어갈게요. 빗속에서 먼저 멋들어지게 부르고 네. 오동통한 얘 옆에서 오동동 예. 타령을 불러주세요. 예, 예, 예. 라면 생각도 나고 좋죠.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오 비 내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동동 타령 갑시다. 김우겸 참가자의 앵콜송 타령 오동동 타령. 오동추야 밝은 달아 오동동이냐 동동주 술타령이 오동동이냐 아니요 아니요 구준비래니는 밤낙순 물소리 오동동 오동동 그침이 없어 독수공방 네 여기까지 네. 가사를 읽는 실수를 해서 땡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타령이네요. 와. 아유. 이 정도 노래를 네. 예. 예, 읽어주시죠. 윤정훈님께서 연기에 집중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그냥 배우네요. 어 윤정훈 배우였어요. 저희가 꾹 참은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윤정훈 씨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중학교 이후로 연기에만 좀 집중하셨나봐요. 그 스쿨 밴드, 그 스쿨 밴드는 오래 네. 보컬 생활을 하셨나요? 네, 중학교 때면 뭐 그래도
잠깐 중3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인기 많았을 것 같아, 그죠? 네, 네, 축제하고 그러면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 밴드는 뭐... 노래를 잘 들어, 마이크를 아, 예. 정신이 없어서 예. 마이크를 예. 들고 중학교 때까지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 아주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6336님이 김우겸님 조정식 아나운서 닮았어요. 노래 너무 잘 불러요. 근데 좀 자신감 있게 불러주면 좋았을 텐데. 그 네, 생각에 아, 불러주세요. 본 느낌도 좀 있네요. 예예예. 예, 예. 아, 아나운서 느낌도 좀. 아, 이런 평들이 많이 아직도 희망은 있다라는 평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때 분위기 현장에서는 뭐 예, 영화 촬영할 때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어, 작년 1월에 찍었다 그랬나요, 올해? 네. 아 재작년 여름에 시작해서요. 재작년 여름. 네, 저희 촬영이 좀 독특한 게 보통 영화를 시작하면 계절 상관없이 한 5개월, 6개월 찍거든요. 쭉 찍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름에 모여서 한 1, 2주 찍고 헤어졌다가 진짜 겨울에 다시 모여서 찍고 뉴질랜드에서 다시 모여서 찍고 이렇게. 계절을 담아야 돼서 그렇나? 네. 오, 그럼. 그러니까요. 그거 연결을 또 다시 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 스타일도 그대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유지를 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감정도 그렇고, 그쵸. 감정 계속 와 쉬었다 찍는 게 그죠? 어,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지금 뭐 호화성 씨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겠지만 우겸 씨는 한국에서만 계속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막 그래요? 아니 막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는데 되게 그 뉴질랜드에 갔다 온 어떤 그런 시간차가 있으니까 감정 연기하기가 네, 조금 조금 네, 네.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 또 캐릭터의 톤이 좀 차이가 있을 어, 것 같았어요. 어, 그리고 되게... 저는 그 전에는 기자를 준비하는 어떤 취준생에 가까웠다면 갔다 오고 나서는 기자가 되어 있는 어, 상태에서 완성이 돼 있고 예, 예, 네. 조금 더 찌들고 바쁘고 그런 느낌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건 이 사진 뭔가요? 이것 때문에 고화성 씨가 네. 이제 그 사이에 걸그룹으로 변신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 하나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아우. 드라마 걸그룹, 예. 이두나라는 작품에서 이두나. 아이돌로 특별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 한국이 싫어서 여름에 찍고 겨울에 찍는 그 사이에, 사이에. 잠깐 이제 일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어. 돌아왔었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기에 이... 아이돌로 카메오로 출연하게 됐어요. 네. 이 연출을 하신 분이 저와 라이프 온 마스라는 작품 같이 했던 이정효 PD님이신데 너 아이돌 한번 해볼래? 라고 하셔서 네 이랬었어요. 아, 하고 싶었구나. 네 하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또 노래도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요 저는 노래 잘 못하고 네. 이 그룹에서 리더 역할이었거든요. 수지 씨하고. 네 같이.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게 만약에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면 혹시 스카우트 제이가 오면 어떡하지? 이제 배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저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 진짜로. 25년 연기를 했는데 오.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나. 너무 잘했구나. 본인 생각에 어. 너무 잘했구나. 본인도 또 최선까지 맞았나봐 이게. 어. 네. 무대 노래하고 이런 게. 근데 네.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보신 분들 반응이 아이돌이 연기로 되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연기를 지, 그러니까 저는 아이돌로 되게 강제 데뷔까지 막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워낙 또 잘 어울리고 반응도 좋으니까. 예. 네. 아 최근에 또 방송에서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이 노래 부른 것도 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뭐 타령 들었으니까 이거 한 수절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정중히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예. 어 좋습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 영화 이제 잘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가자. 천만 가자 이제. 한국이 싫어서. 미안해 널 미워해 이대로인걸. 오, 야 음색이 너무 좋다. 와, 네. 아 내일 또 저 김윤아 씨가 컬투쇼에 나와서 이제 라이브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예예예. 예, 예. 맞아요. 팬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한마디 하세요. 내일 틀어드릴게 그럼. 아. 이렇게 딱 음성 편지를 남기셨다고 그러면 정말 사랑합니다 밴드 자우림 그리고 김윤아 선배님. 네. 아 사랑합니다. 내일 틀어주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요. 네. 자 주정혁 씨도 이제 드라마 비밀은 없어에서 트로트 가수를 또 연기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네. 아까
아까 그 춤은 좀 뜸들인 것 같아갖고. 네. 예, 요거 좀 예, 테드 트로트 가수 예. 네, 테드 연기하셨죠. 어. 자, 뭐 여기 타령도 나왔고 밴드 나왔고 저기 예 트로트 가수 뭐 어떤 노래를 많이 하셨죠? 여기는 제 곡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토끼 짝꿍 너구리라는 노래인데. 토끼 짝꿍 너구리요? 네, 토끼 짝꿍 너구리. 네, 토끼 짝꿍. 살짝 역주행을 노리면서 한번. 네, 한번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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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부르면 되나요? 사비만 예, 간단하게. 어후, 참. 참. 모른 노래니까 이거는. 예. 아이고야. 네. 하하. 왜 전화 안 넣어주세요?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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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대는 귀여운 나의 토끼 나는 그대의 너구리 능글능글해도 뭐니 뭐니 해도 네 옆에 내가 있을게. 오야, 야, 아, 후렴이 좋을 것 같은데 후렴. 후렴 후렴. 빙글빙글 돌아봐요 신나게. 신나게. 빙글빙글 돌아봐요 폼나게. 폼나게. 반짝반짝 너만 보여 내 눈에. 내 눈에. 황금황금 팡팡 귀여운 여자. 살금살금 다가와요 내게로. 내게로. 으으호획하고 냅다 뛰어가. 안돼 안돼 그쪽으로 가지마. 거기는 늑대 우리야. 어우, 야 이거 노래 재밌는데? 오 노래 좋네. 오 토끼 짝꿍 너구리입니다. 토끼 짝꿍.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음원 시장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네. 와. 혹시 역주행을 하면 혹시 다시 활동할 생각도 있습니까? 제가요? 역주행으로 막 1, 2등 막 하고 이런. 아 시라도. 하면 제 아 활동으로요? 예예. 예. 오 좋죠. 예 네, 너무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행사 다니고 싶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나요. 행사 다니고. 아유 예 좋습니다. 7271님이 다들 타령보다는 낫다요. 9964님 오늘 가수 특집이네요. 아이돌 트로트 가수 타령 선생님. 타령 선생님까지. 3417님이 제목이 너구리 짬뽕이요? 하셨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은. 예, 토끼 짝꿍 너구리입니다. 토끼 짝꿍 너구리. 짝꿍 너구리. 예, 토끼와 너구리 얘기고. 이거는 뭐 몇 세 관람인가요? 영화? 한국이 싫어서. 15세. 12세? 지금 정하는 건가요?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아, 12세 관람가라고? 아, 예. 제가 찾았어요. 네, 12세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12세입니다. 네. 오늘 아는 게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 저기 아들, 딸 다 데리고 가서 볼 수 있게끔. 아, 그럼요. 예, 예, 예. 12세 관람가. 네. 자, 이거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회사에서 3027님. 아, 네, 3027님. 안녕하세요. 매일 회사에서 컬투쇼를 듣는 분식집 드림랜드 사장이자 배우 박성일님 팬입니다. 어허. 이번 한국이 싫어서 영화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박성일님이? 네. 분식집 갈 때면 보아성님, 주중영님 칭찬을 엄청 하셨거든요. 개봉하고 꼭 보러 갈게요. 저도 보고서 행복을 찾아 한국 뜨고 싶을까 걱정이지만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큽니다. 한국이 싫어서 파이팅! 박성일 배우님께서 분식집을 운영하시는구나. 나오시네요. 네. 아 이분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예. 한 달 가량을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저희의 거의 한식이 그리울 때면 항상 요리를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네. 셰프님처럼 그냥 해주셨구나. 이분 그 분식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위동에 위치했어요. 아 드림랜드 옛날 그 드림랜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앞에 있구나. 아, 드림랜드는 없어졌는데. 맞아요. 그 이름을 이제 분식집으로 쓰고 그냥 있는 쓰고 계시는 계시구나. 오. 그러셨구나 박성일님. 좋을 것 같은데요 메뉴가. 어, 구미가 땡기네요. 해주셨던 해주셨던 음식 중에 맛있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하나만 또. 짜장면을 직접 해주셨어요. 짜장면을? 네, 춘장을 사셔가지고. 오, 짜장을 만드셔서. 네. 와. 그 이제 주종혁 배우님 저. 김지영 선배님, 박성일 배우님 이렇게 네 명이서 뉴질랜드 내 한인 커뮤니티처럼 와. 촬영 끝나면 이 한국인 네 명이 모여서 한식 해먹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와우, 좋겠다. 네, 네. 셰프셨네요, 셰프. 네. 셰프. 아니 3027님께 그러면 좀 선물을 하나 저희가 네. 누구 사람 뽑아주시면 됩니다. 누가 뽑아주시겠어요? 예예. 주종시면 예예. 자 우리 3027님께 선물을 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발표해 주세요. 예예. 예, 예.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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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빵이에요. 식빵. 식빵이에요. 한식에 지칠 때 식빵. 식빵. 유정혁 씨가 식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벌써 예. 네. 아. 첫 출연이셨는데 25년 만에 나오는데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야. 네. 또 조만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네. 25년 기다려야 하나요? 아하! 성원정 씨가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희 아이가 외국에서 유학 갔다 일을 해서 그런지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화상 씨 역할에 너무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났어요. 좋은 영화였습니다. 다들 꼭 보세요 하셨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 마지막 한마디씩 인사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컬트쇼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희 영화 한국이 싫어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조정혁 씨. 네. 아, 정말 다음엔 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 네, 더 춤도 연마해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한국이 싫어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이렇게서 노래하고 막 타령하고 그럴 줄 몰랐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한국이 싫어서 많이 많이 관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즐겁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영화 네. 한국이 싫어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얘기에 많이 공감되는 얘기 저도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노래를 지금 누가 추천을 해주셨는데 누가 왜 추천을 해주셨나요? 네. 아니, 제가 했는데요. 조용히 쉬까요? 네. 왜요? 아, 춤추고 싶어서요. 아 이거는 나가면서 춤추는 거야. 역시 춤 보시면서 저희는 3부에 오겠습니다. 네, 지코전의 스팟 조정희 씨 무대로 모십니다. 예. 예. 아니 가시면 돼요 이제. 에러.